아열비결의 목차 제2권. 제2권에 가면은 그 본원편 2권의 내용에는 그 본원편을 중점적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대소유무론. 이 대소유무론이라는 것은, 대라는 것은 우주의 본체를 말하고, 소라는 것은 만상의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유무는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라든지 주야라든지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원편에는 이 우주의 큰 덩치와 자금의 그 원리를 밝혀놓은 대소유물론이 있고, 그 다음에 동양삼교가 주로 나옵니다. 불가에서 물과 불과 바람을 설명한 불가의 삼유론이 나오고, 또 육아나 동양학문의 근간이 되는 오행, 수화, 목금토, 그 오행론이 나오고, 또 도가의 그 성가에서 말하는 삼생, 음양과 충기, 이 삼생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와열비결의 세 번째 책에는 기운편인데, 어떻게 그 본원으로 돌아가느냐, 그런 내용을 밝히는 책인데, 거기에는 대도론이 나옵니다. 이 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각 종교나 각 사상에서 다 도를 말합니다. 불가에서는 그 도가 무엇인가? 또 유가에서는 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성가에서는 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도론이 나오고, 또 유가에서 말하는 현상 있는 면을 주체로 밝힌 유의헌법, 또 성가에는 형상 없는 법을 주체로 해서 밝힌 무의헌법, 또 불가에서는 현상이 있고 없고 한그 변불변의 이치를 밝힌 불가의 유무위헌법이 나오는 것인가. 그 다음에 와열비결의 그 핵심이라는 그 목차에 보면은 그 아좌방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번 3개월 동안에 하고자 하는 것도 이 아좌방의 고래, 아자 고려의 비밀을 캔다, 이 주제에 맞게 이 와열비결의 네 번째 책인 아자 고려의 구조편, 이것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자 고려의 그 기운이 그 대류순환이라든지 그 움직임이 어떠한가를 밝혀놓은 아자 한경기편이 나오고, 또그 아자방을 그 만든 것은 주로 수행을 하기 위한 스님들의 그 거처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아자방인데, 혈거 아자방의 그 비결이 나오는 것이고, 또그 토굴 속에 봉토로 한 그런 아자방 비결도 나오고, 또 아자 고려의 비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아자 고려의 그 하구결, 그 아궁 부를 때는 가연실이라든지 불을 붓는 그런 그 아궁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가 나오고, 또 다음에는 아자 고려의 그 하구는 어떤 그 모양이 되는가, 그 도면이 다섯 가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자 항 하구 오도슬이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자의 그 한경 아자 고래의 그 길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만자 다만결, 그 우리 구두로 말하면은 고래뚝인데, 아자 속에는 그 절만자가 있습니다. 가득할 만자인데, 이 가득할 만자가 십자에다가 꼬리를 달한 글자인데, 그 아자의 그 중앙에 보면은 열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자 고래의 고래뚝은 만자로 됐는데, 그 만자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는가, 어떤 구조며 어떤 기능이 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아자 항구결. 아자 고려 속에는 냉습이 어떻게 해서 빠지며 그 냉습과 그 온기의 그 변화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아자의 28도설, 아자 고려의 도면이 28가지 도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자 고려의 그 연통법, 아자 고려의 그 연도는 어떻게 생기는가? 연통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 다음에 아자 고려의 연통 3도설, 아자 고려의 굴뚝의 세 가지 도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것은 이 아자 고려인데, 그 다음에 그 아자 고려의 핵심이 다섯 번 책에도 그 핵심적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아자 고려를 그 불을 붙이 가지고 어떠한 운행을 어떠한 기능이 있는가? 그 아자의 그 발화법, 아자 고려에는 어떻게 불을 붙여야 되는가? 또그 붙이면은 어떻게 불이 타는가?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자 고려의 그 화력을 끌어당기고 밀고 하는 그 화력 연인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자 고려의 연항유지법, 아자 고려의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보존하며 어떻게 지속적으로 연결되게 그 유지하는가, 그 아자 고려의 그 연항유지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자 고려의 그 구조라든지 또 축조 방법이라든지 또 어떻게 그 아자 고려를 그 사용하는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뭐, 여섯 번째, 아자 고려의 운용편이 나오는데, 여기도 뭐, 음양, 그러니까 뜨거운 거와 찬 것이 서로 밀어주면서 상하로 이렇게 내리는 그런 음양 상추론이라든지, 또 아자 고려 내에 그 수화풍이 어떻게 그 운용되는가, 수화풍 운용론이 나오고, 또 우주의 점선 각방론이라 해가지고 그 아자 고려의 형태가 어떤 모양으로 돼가지고 크게는 우주를 담고 적게로는 우리의 그 본성을 담는 그런 구조인가,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아자 고려 내에 18가지의 그 병점, 이러한 점은 고쳐 나가야 된다는 그 아자 개폐 18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자 고려에는 나무를 많이가 떼기 때문에 그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굴뚝으로 물을 부으면은 아궁이 쪽으로 불탄 재가 흘러나오는 그런 아자 고려의 청소는 어떻게 하는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아자방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그거는 제 8장에, 8권에 나옵니다. 수도. 어떻게 수도를 해야 도통을 하고, 어떻게 수도를 해야 성불을 하고, 어떻게 수도를 해야 달인이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아자방의 그 축조 구조라든지, 아자방을 어떻게 운용하면서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불을 붙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여기에 중점을 하기 때문에 이 수도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는 다 빼버리고 오직 아자 고려, 아자방, 아자 고려에 대한 내용만 추려서 제가 아는 대로 또 그동안 연구한 대로, 제가 카페를 개설한 지가 한 15년이 되는데, 15년 동안 아자 고려를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와열비기라는 그 원문을 한번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